이거 먹으러 왔어요 사실. 딸기 시즌인 만큼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고기부터 먹어야지. 아 무슨 소리야. 이거만 좀 먹고 샐러드 먹고. 아 저는 고기로만 아주 배를 채우려고 그냥. 아니야. 욕망 덩어리네. 욕망 덩어리. 욕망의 항아리다 그래. 단체가 맛있어. 니혼진. 아 진짜? 너 좋아하냐? 안 주면 서운할 뻔했다. 어때? 비려? 비리고 이런 거 없지? 비리면 안 되지. 맛있네. 저 일본 왔어요. 한국 말고 일본 말도 맛있지. 내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은근히 그 버섯 탕수육 괜찮더라고. 그지? 엄청 바삭한가 봐. 바삭했어. 어, 막 그죠, 들었어. 나도 먹어야지. 이거 먹어볼래? 버섯 탕수육. 아, 나 샐러드부터 먹어야 되는데. 아, 이런 걸로 배를 채우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. 아니야. 맛있네. 팔 걷어 무줄 먹네. 묻을까봐. 아, 묻을까봐. 언니. 응, 안 먹어. 샐러드 안 먹어. 안 먹어. 이거 줘, 이거. 아니야, 그건 나 여기 하나밖에 없는 고기야, 치킨. 지금. 치킨 줘, 치킨. 어, 갑자기 6시 되니까. 점심, 저녁 시간 다 돼가니까 사람 많다. 갑자기 많아졌네. 여기 있으면 일본 사람 없겠지? 응. 일본 사람 사이 중국이. 28로만 해? 이거 맛있네. 샐러드? 응. 이거 맛있다. 붙어있죠. 싫어? 내가 맘 많이 먹을게. 많이 먹어. 네모까지 열심히 먹어. 나는 또 갔다 올게. 같이 가. 아, 먹어야 돼. 네, 리필이요. 드세요. 또 뭐 필요한 게 있어? 내 거 내가 다 먹을래. 오. 먹어봐, 욕망 덩어리. 욕망 덩어리 접시.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먹어야 돼. 좀 빼. 어? 아니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오랜만에 김말이다. 김말이. 김말이. 돼지 같은데 저 오늘 첫 끼예요 이게.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먹은 게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개.
1일 1식 하고 있습니다. 1식을 3식처럼. 감자 요새는 되게 좋아하는구나. 맛있어. 한 입 먹어볼래? 집요한 거지. 전도사야? 너 귀농지마냐? 왜 그래? 내가 기른 줄. 약간 자기도 그런데. 아니야, 이제 시작이지. 여러분, 이 배가 요거 두 접시에 끝날 배가 아니지 이제. 근데 방금 포즈는 그 포즈가 아니었어요. 아니야. 전체적인 포즈가 아니고 약간 나 배 아니야. 기립근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 딱 정리를 해주면 또 들어가. 키도 맞춰 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 이름이 뭐야? 베리 머치네 그냥? 땡큐 베리 머치. 이거 먹으러 왔어요 사실. 딸기 시즌인 만큼. 아까 영상으로 소개했거든? 이따가 먹어보자고. 이게 지금 통 연어 허브 스테이크거든? 2학년 아까 먹었던 거. 이번엔 껍데기까지 같이 먹었어. 껍질까지 같이 왔었거든? 그래 이거 껍데기가 바삭바삭해. 연어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다. 향이 진해가지고. 샹그리아 포크벨리 소스가 그 와인 같은 건 느낌이 나긴 해. 달짝지근. 그런 느낌이야. 그냥 개인적으로 쌈장이 나. 아니 난 이거 원래 쌈장 찍어 먹잖아. 쌈장 아니면 김치 새로운 거. 그치. 그거 아 맛있지. 겉절이 같은 걸로 싸. 맞아. 아까 훈제 우리 파비오 때는 다 나가가지고 리필하는 중이었고 이게 페퍼크림 그릴드 치킨 앤 소스. 약간 커리 느낌 나는 거. 한 덩이가 크네. 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. 저요. 그러니까 안 좋아하잖아. 근데 그냥 너무 커리도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. 자기는 세 접시, 난 두 접시 하고요. 근데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 편은 아니야.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꼴랑 세 개 먹었는데? 꼴랑 세 개인데 세 개를 육식으로 가득 이렇게 해서 세 개나. 그런가? 한 잔만 찍어줄래? 아 아니야. 아니, 눈에 달라고 눈에다가. 아 오케이. 아니 위치를 좀 잘 잡아줄래? 한 장 찍어달라면서 거기다 갖다 대. 아니 오케이 하면 누나 하려고 그랬지. 아니 위로 올린 다음에 해줘. 아니 떨어지면 어떡하지? 그래서 일부러 화살한 거였어. 아까 떨어뜨릴까봐 내가. 아예 다 이유가 있지. 너 먼저 먹어봐. 갖고 올까? 이게 아마 그거가 베스트 것 같은데? 이게 제일 메인인 것 같은데? 이게 생겼어. 귀엽다. 마시멜로 이제 귀엽다. 귀엽다고. 아 컵케이크네 일종의. 케이크야 케이크. 날개가 별로 안 크네. 단해 단해. 수박 반데 살짝 얼려가지고 샤베트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서 식감은 샤베트 얼음 이렇게 좀 씹히는 샤베트 느낌이고 맛은 수박밭 그 밑에 녹색 부분 있지 그 맛이야. 그러니까 빨간 맛이 아니라 녹색 맛이 강해. 근데 이제 수박밭 먹는 거 같다. 심지어 이 씨 초콜릿? 응, 그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. 빵 어땠어? 빵, 케이크. 나는 좋아. 옛날 그게... 클래식 느낌이야. 근데 약간 클래식한 느낌 말한 거는 좀 되게 푸석한 거 있어, 빵이. 수분 좀 증발해서. 근데 얘는 물기 있어서 좀 질퍽한 느낌이라 나는 얘 좋아. 그런데 컵케이크 중에 거의 푸석한 애가 너무 많아. 소리 안 들리겠지? 그러니까 쫀쫀한 가 그 빵 촉촉해서 이렇게 숟가락 닿으면 촉촉한 느낌 나는데
되게 독특해. 인기가 있어요. 아 그런 특징이 있었네. 나 아까 멈칫해갖고 살짝 멈칫해서 저건 줄 알았어. 너 말머스 골띵한 줄 알았어. 아 나는 아이스크림 먹어서 골띵해 본 적이 없어. 단 한 번도? 한 번도 없어. 이렇게 먹은 데도 없어. 그러니까 니는 싫어한 적은 있지. 근데 막 이게 여기가 찌릿한 거 없어 한 번도? 한 번도 없어. 나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개그 소재로 막 하잖아. 여기 이렇게 치고. 나는 그 감을 몰라. 아 진짜? 응. 나 막 이렇게 치는데 한 번씩. 아 몰라. 난 이만 쉬어온 정도? 그래 누가 뒤통수 딱 때리는 느낌이야. 많이 먹으면 한 번에. 한 거 많이 먹으면? 한 번에 많이 먹으면. 천천히 먹으면 괜찮은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. 아 내가 천천히 먹어서 그런가? 아니야 그렇게 엄청 많이 먹었을 때 있어. 한 번에. 그냥 이만 시려? 뒤통수 누가 빡 때리는 거 같아. 때린다는 건 아니잖아 그지? 나 때리는 게 아니고 빡 때린 느낌이 난다 이거지. 그래? 아니 자꾸 날 그렇게 몰아가지 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. 자꾸 절 이렇게 몰아가 나쁜 사람입니다. 우리 여기까지. 잘 먹었다. 이 사람은 아직 남은 거 같아요. 아니야 여기 소식해야지. 이런 것도 아마 아이스크림도 먹을 것 같아요. 얼른 영상 끄자고. 자꾸 눈이 절로 가 왜? 누가 내 아이스크림 먹나 쳐다보는 거야. 잘 먹었습니다. 하나 둘 셋.